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TV 지식 용어 박진아입니다. 성인이 아닌 이상 영화를 볼 때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등급입니다. 영화는 상영 전에 영화진흥법에 의거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을 분류받게 되는데요. 이 등급들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영화의 등급은 크게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제한 상영가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해당 나이 이상이 되어야만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의미며 제한 상영은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뜻합니다. 한때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결정 중 등급 보류라는 것도 있긴 했는데요. 등급 보류를 받으면 영화 상영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 보류는 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라는 논란이 지속돼 왔고 2001년 8월 30일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상영 등급 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 등급은 사라지게 되었죠. 이에 2001년 12월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등급 보류 판정이 삭제되고 제한 상영가라는 등급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완전 등급제가 실시되죠. 여기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 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으며 TV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 비디오 출시, 방송 및 방영이 금지되죠. 영화의 등급을 매기는 이유, 가장 큰 이유로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물 등급은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건데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 등 일곱 가지 요소에 따라 나뉘게 됐죠. 그러나 문제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궁금해하는 등급이 청불과 제한 상영의 차이인데요. 특히 제한 상영의 등급이 될 경우 국내에는 전용 극장이 없기 때문에 이는 곧 상영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서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근친상간 등 소재와 표현이 우리의 정서에 지나치게 맞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로 실제로는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지난주부터 많은 영화들이 개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영화 볼 때 꼭 등급 확인한 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명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